9월 4일 현재 10시입니다. 제가 와 있는 곳 저두왕 오른쪽 바위를 진입하려고 합니다. 간조가 11시인데요. 초들물까지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갑오징어 쭈꾸미 잡히는 포인트인데, 쭈꾸미 얼굴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포인트 들어왔습니다. 현재 초입 부분에 세 분 정도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계시고, 저도 바로 떨어진 옆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는 LD낚시 C라운 862MLT 모델 사용하고, 릴은 2500번 바낙스 볼란테 제품 합사 1호, 세프티 이너시아 합사 1호, 채비는 엊그제 사용했던, 찢기긴 했는데, 리비에라 고추장 홈볼트액이 55mm짜리 하고, 봉돌 5호 달아져 있거든요. 반찬은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바람은 우에서 좌로 불고 있고, 오늘 물때 8물입니다. 여기도 갑오징어하고 쭈꾸미가 시즌에도 재밌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캐스팅에 오늘 첫 쭉 나옵니다. 봉돌이 빠져가지고, 봉돌 5호를 꼈던 게 빠져가지고 4호를 바꿔서 캐스팅 했거든요. 첫 쭈꾸미. 오늘 첫 쭈. 제가 세 번째 캐스팅에 바로 연타 쭈꾸미 나오네요. 쭈꾸미가 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쭈꾸미가 좋네요. 여기까지 괜찮다. 자, 세 번째, 두 번째 쭈꾸미. 들어가 있어. 왔어, 연타. 사이즈 괜찮죠? 나올 때 빨리 뽑아줘야 됩니다. 쭈꾸미는 사이즈 괜찮죠? 간조가 되려면 3-4초 남았거든요. 히트! 오, 타고 있었어. 바닥에 걸려있는 줄 알았는데 타고 있네요. 애기를 밑걸리 바닥 여에서 빠져나가려고 살짝 쳤는데 다행히 쭈가 걸려있었네요. 밑걸리는 줄 알았어. 갑오징어인가? 갑오징어네요. 갑오징어 한수. 이제 11시가 됐고요. 네, 간조가 됐고, 부유물도 많이 앞쪽에 생겼고, 포탕물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략 길어야 한 시간 정도 더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처럼 잘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이곳에 낚시하신 조사님이 올해는 유독 안 나온다, 쭈꾸미나 갑오징어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버거 중은 입지도 받았고 개체가 아직 작긴 하지만 쭈꾸미도 나름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닌 큰 개체가 잡혔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쪽에서 짠낚 정도 낚시하신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류의 날림에는 물방울보다는 긴 형태의 막대 형태의 뽕돌이 날림에는 덜하겠지만 조류가 없을 때 이렇게 끌고 왔을 때 모래나 아니, 돌밭이나 이런 데에 걸리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뽕돌은 저는 원형 뽕돌을 추천을 해봤네요. 어쨌든 조금 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갑오징어 같아요. 그래서 애기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쭈꾸미가 아니라 갑오징어 같습니다. 갑오징어 맞네요. 애기를 가져가긴 하는데 갑오징어들이 정확하게 후킹이 잘 안되네요. 지금도 갑오징어 와 엄청 땡겨가네요. 처리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방금도 계속 땡겨갔어요. 왔어요. 지금 애기를 끌고 가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바늘에 걸린 것 같아요. 쭈꾸미라고? 네, 갑오징어지. 그렇지. 갑오징어. 사이즈 좋다. 현재 제가 있는 앞에 캐스팅을 하게 되면 거의 이런 형태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큰 약간의 돌들과 조개, 그런 모래들 섞여 있는 이런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밑걸림이 걸리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채비의 터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서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는 다르네. 와, 사이즈 좋다. 제가 아까 했던 저기 밭이 있는데 저쪽에서 했고요. 그 저기 끝에 돌 하나 나온 거 보이시죠? 그쪽에 앞에 보시면 조류가 엄청 빠르게 흐르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초들물 때까지만 하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조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저기부터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여기 앞에 돌 곡부리가 나와 있는 자리. 어차피 그 안쪽으로는 지금처럼 보시면 흙탕물이 지기 때문에 낚시하기도 어렵고 조항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자리부터 이 앞에 밭이 있는 곳까지가 낚시를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들물에 물이 워낙 오늘이 팔물이기도 하지만 들물 때 물이 좀 빨라서 뽕돌 6호로 쓰고 있습니다. 6호도 계속 굴러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간간이 쭈나 갑오징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들물만 보고
철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가 다 됐습니다. 오늘 물때가 좀 빨라서 그런 건지 물에 뚜껑이나 갑오징어가 입질이 날물 때보다는 잘 들어오지 않네요. 쉽게 짬낙으로도 물때 맞춰서 오시면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잡은 조항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쭈꾸미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는 위로 봤을 때 한 5마리 정도 한 것 같고요. 쭈꾸미는 한 10마리 조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2시간도 안 되게 짬낙한 것 같은데 나름 먹을만치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출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